주홍야당 29회 오늘 날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컴필레이션 앨범을 낸 저희의 레이블 동호씨 식구들이 거의 같이 참여한 공연이라도 더 좋은 의미가 있고요. 동호씨 레이블에 산중이 빠지면서 우리 곱살이 끼게 된 우리 또 사랑하는 동생들 잭스도 반갑고요. 오늘 사실 공연 복장을 봤을 때도 잠깐 좀 좋다. 아니 무슨 건달도 아니고 저러고 와가지고 강하다 좋아. 사실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 아까 커피 사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쫄아서 커피를 샀어요. 때릴 것 같기도 했고요. 이번에 커피에 들어갔던 저희 곡인데요. 제목은 원 바이 원인데 이 곡은 따라 부르기가 되게 쉬운데 원 바이 원이라는 가사가 곡의 가사의 반이 넘어요. 그냥 그거서만 알고 그냥 다 하시는 거고요. 그것도 귀찮으면 원 바이 원 할 때 영차 영차 계속 다 맞아요. 그냥 대충 맞아. 가보겠습니다. 원 바이 원 영차
그러니까요. 야, 이 시끄러, 이 어린아이들아,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앞서 플랜트 너무 공연, 뭐 저희도 즐겁게 봤고, 또 뒤에 바로 잭스, 뉴클리어 잭스가 좀 괜찮나? 뉴클리어 이디어스, 또 해머니까지 워낙 좋은 밴드 많으니까 끝까지 좋은 시간 가시길 바라고요. 오늘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서 한 분 한 분 수상 소감도 아니니까 끝나고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. 네, 사랑합니다 여러분. 서포케이션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한 번만. 또 누구야? 나와. 나와. 올라와. 아 진짜 저기 애 귀 좀 막아주세요. 아 이 새끼가 자꾸 힘내는 거. 자 다음 곡 뭐야? 서포케이션. 오케이.
여러 가지 것들, 특히 건강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전자의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제서는 아니지 않나. 아들이 일단 얼굴이 반쪽하기고요. 공부도 잘하고. 예성 화이팅! Get to win!
그냥 도발해 주면 좋은 거 같아. 에피엔드라 에피엔드라 내가 진짜 그래? 에티엔드로이 뭐예요? 그래요? 아, 에티엔드로이 에티엔드로이! 찰나 계속해 코로나 와가지고 활동을 멈추고 오랜 준비 기간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왔고요. 그 중에 한 명 보컬하는 친구만 일본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본 활동도 기대를 했겠지만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인스타 보니까 미인이시더라고요. 그 친구만 지금 일본에 정착을 해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밴드를 만들어서 어제 한국에 이제 금이원 환영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. 어제 여기 와 있네요. 그래서 인사를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대박이다. 멋있어요. 야, 아니 너가 너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일본에서 너무 좋은 분들 만났습니다.
사실은 얘가 그 한국에서 활동하다 일본 넘어갔을 때 팬들은 인유어페이스에 뭐 성민합니다 그럴지 새로운 밴드 성민할지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밴드 소개하신거죠. 뭐 지금 활동하는 밴드가 많으니까. 근데 어제 이 친구를 포함해서 옛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또 특별히 공연을 했어요. 그 밴드에 너무 제가 좋아했던 곡이 아깝고 또 우리 멤버를 좋아서 같이 연주하고 싶어 해서 그 곡을 제가 최근에 후배 밴드지만 리스펙하는 의미로 여러 번 커버를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오늘 원단 보컬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걸로. 그 앞에만 조금 한번 들려줘 볼까? 아니 너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저께 두 밴드의 공연을 하느라고 목이 완전히 맛이 가서 컨디션 좀 아니 이제 또 잠깐 와. 아 하다 보면 또 한대 올라와봐. 그럼 괜찮아 서 있어 그러면. 네가 너무 잘해도 내가 이상하잖아. 자 우리 원단을 한번 들어봅시다. Come on, Spencer. Yeah, in your face, Mina Tora. Yeah. 이 노래 한번 잠깐 들려주고 왔어요. 예, 죄송합니다. 나중에 원단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두 곡 남았고요. 두 곡하고 네, 좋은 밴드들 뒤에 두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두 곡 달릴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주홍연합 29회 다음에 30회 꼭 기대해 주시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요즘에 독박 유행한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김피!
그리고 또 빼놓으셨습니다.